민통선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사냥이 동절기마다 먹이 부족으로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눈 속에 갇혀 탈진하거나 심하면 죽기도 해 사냥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사냥 한 마리가 먹이통으로 다가와 주변을 살핍니다. 곧이어 두 마리가 더 나타나더니 정신없이 마른 풀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태어난 지 1년 된 새끼를 키우는 사냥 가족입니다. 천연기념물 217호인 사냥은 전국적으로 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양구와 화천, 고성 등 인적이 뜸한 민통선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GOP 경계근무관 초소 안에 사냥이 새끼를 낳은 적이 있는데 수위 속에 먹이가 부족하여 장병들이 함께 먹이 주기를 병행하였습니다. 사냥은 천적을 피해 해발 600m 이상 암벽 지역에서 생활합니다. 겨울이면 암벽지대에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사냥들이 3m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갇혀 탈진되거나 굶어 죽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26마리가 폐사되거나 탈진 상태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냥들이 그 먹이를 땅을 파는 습성이 없어요, 걔들은. 그래서 그게 땅에 얼은 관계로 또 눈에 덮이고 그러니까는 먹이를 못 찾습니다. 사냥을 돕기 위해 군장병 등이 옥수수와 감자 등 4톤이 넘는 먹이를 화천 민통선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3일 고성 민통선 지역에서도 사냥 먹이 주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